긍정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어. 그 의미가요.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네. 옳다고 인정하다. 이게 긍정의 사전적 그거? 의미입니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 그래서 긍정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전 다르네. 우리 셋이 네, 생각하는 네. 거랑.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안 좋은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인정이 아닌 안 좋은 상황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 왜곡.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긍정적인 네.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네. 약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하는 이제 아빠가 있다고 해봅시다. 술을 마시면 막 가재 도구를 막 다 부시고 던지고 와당탕 퉁탕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막 방에 들어가서 그치. 바들바들 떠는데요. 엄마 아빠는 왜 그러지? 그랬을 때 엄마가 밖에서 일이 힘드시니까 너희들 공부시키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빠가 밖에서 너무 힘드시거든. 우리가 아빠를 이해해야지.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예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부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감정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은 해. 그러나 어제 했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매우 큰 문제야. 그리고 이럴 때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게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컵 안에 차가 반 정도 있을 때 담겨 있을 때 차가 반이나 남았네. 와. 반밖에 없네. 이거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관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어떤 상황을 빨리 그냥 매듭을 짓고 흘려버리려는 네, 맞아요. 약간 긍정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 몰두하시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성공을 지향을 하니까요. 네. 그때 당시만에 입문하고 성공이 저희들은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대립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 방식이나 그러한 것들은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게 인생인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도 나고 부정적 감정도 드는데요.